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이야기, 여긴 관악 부라부라. 관악 보이는 라디오. 나도 모르는 감정을 깨닫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닌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모습을 같이 가져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보여져야만 하는 나의 모습,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모습,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방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뭐가 맞는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싫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골라내다 보면 어느덧 선택지가 좁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계속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아닐까? 진짜 내 모습을 찾기 위한 연습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관악 보라보라 유주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악을 보라보라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자 유주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정말 나다운 삶, 남이 모르고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나다운 삶,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닌 그런 삶에 대해서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관악 보라보라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지금 들으시는 관악 보라보라는 관악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안과 공감을 주었던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관악 보라보라는 10월 중순부터 유튜브 관악문화재단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총 10편의 영화와 게스트가 함께하니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 관악 보라보라 게스트로는요, 우리나라 성교육계의 떠오르는 스타 자주 스쿨 대표인 김민영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성교육계에 떠오르는 스타 김민영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심리상담사이고요. 그리고 성교육 강사이고 성치료 전문가이고 지금 현재 성교육 성상담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로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본인 입으로 떠오르는 스타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 또 띄워주시니까 제가 네, 받아야죠. 어떡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가요? 떠오르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겸손하게 네, 열심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항상 네, 또 겸손해야 되니까. 아, 우리 또 민영님을 제가 참 어렵게 모셨어요. 참 어렵게 모셨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뭐 성교육, 뭐 심리상담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름이 아까 또 자주스쿨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거든요. 이 자주스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은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화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주체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 네, 그래서 자주스쿨이라는 뜻은 진짜 그 글자 그대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나의 섹슈얼리티를 위한 학교. 라는 뜻으로 네, 개인이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준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뭐 거의 준비된 멘트처럼 술술 나오시는데요. 혹시 우리 관악구에서도 성교육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종종 하고 있어요. 아~ 네, 종종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기관이라던가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때도 이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만나고 왔고 또 네네. 이제 뭐 복지관이라던가 가족센터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관악구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네, 관악구 네, 새내기시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관악구에서 제가 그 전문 분야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부분이니까 뭔가 불러주신다면 제가 네, 흔쾌히 달려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성교육하면 자주스쿨로 연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일단 뭐 충분히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뭐 충분하신 네,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오늘 영화를 고르신 이유도 지금 먼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짐작이 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영화가 뮤지컬로서도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고 최근 계속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미 또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로도 유명하고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거쳐간다는 또 봐야 된다는 그런 필수 영화 헤드윅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 영화를 오늘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뮤지컬로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정말 실력 있는 그 남자 배우들이 거의 다 거쳐갔던 맞아요. 네. 조승우도 있었죠. 오만석 네. 네. 조정석 조정석도 네. 있었죠. 윤도현 윤도현도 있었죠. 네, 네, 네. 뭐 그 외에도 박건영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름 말하다 보면 오늘 끝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있었고 정말 그 배우의 어떤 인기 때문에 헤드윅도 같이 또 인기를 누리고 이랬었는데 저 이게 2002년인가 그때 개봉했던 영화예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러네. 벌써 네, 20년이 됐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먼저 봤었어요. 이 영화를 봤던 이유는 음악 영화에서요. 맞습니다. 네, 음악 영화였기 때문에 제가 봤던 거예요. 사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봤는데 포스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포스터가 너무 멋있고 완전 시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제가 또 지금은 되게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음악에 대한 또 로망이
또 락앤롤 이런 거 엄청 락앤롤. 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꽂혀가지고 봤는데 제 인생 영화가 됐죠. 아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영님의 인생 영화면서도 이 열정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영화를 계속 보고 네. 그리고 뮤지컬 할 때마다 또 계속 보고. 아. 네, 우리 배우님들 돌아가면서 제가 계속 보고. 정말 찐팬이시네요. 아 오늘 제가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런 찐팬분들 앞에서는 조금 이 실수가 있어도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저도 네.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네네. 제일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저 헤드윅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안 본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제가 뮤지컬도 못 보러 갔답니다. 가고 싶어. 네. 그래서 저도 추억을 이제 다시 소환하고자 어젯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정말 최고의 또 네, 이게 네. 또. 반복 학습. 락스피릿으로 이렇게 딱 빠져드는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락스피릿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헤드윅의 대표곡이죠. 네. The Origin of Love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Children on the side.
split in two. You were looking at me, I was looking at you. You had a way so familiar I could not recognize, 'cause you had blood on your face, I had blood in my eyes. But I could swear by your expression that the pain down in your soul was the same as the one down in mine. Oh, that's the pain that cuts a straight line down through the heart. We call it love. We wrapped our arms around each other, try to shove ourselves back together. We were making love, making love. It was a cold, dark evening such a long헤드윅 더 오리진 오브 러브 듣고 왔습니다. 와, 이 노래는 정말 들으면은 그 영화가 생각나는 그런 진짜 딱 음악인 것 같아요. 우리 민영님은 이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네. 영화에서 헤드윅에서 봤는데요. 일단은 이 노래 그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나 가사 중에서 뭐를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가사를 좀 더 집중해서 듣는데 아, 네네. 근데 멜로디랑 가사도 좋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보면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표현되지는데 그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좋았고 그리고 저는 성교육 강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섹스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나누다 뭐 이렇게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네네. 그 어원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긴 강의면은 꼭 이 그 그림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함께 아~ 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단어를 그 어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되게 좋아하고 저한테 네. 되게 의미 있는 곡입니다. 그 오리진 러브가 이 영화에서도 가장 또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되게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또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 인생 영화고 최애 영화이기 때문에 아, 네, 좋죠.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주옥 같지만 아, 네. 네. 발음 조심해 주세요. 주옥 같지만 네. 네. 그렇지만 단연 제가 딱 뽑는 거는 그리고 늘 기억에 남는 것은 헤드윅은 정말 저렇게 화려한 화장에 그렇죠. 화려한 가발에 네, 그런 그 스타일들이 있어요. 헤드윅의 스타일. 맞아요. 지금 네. 포스터에 딱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화려했던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저 가발과 화장과 옷을 다 벗어던지고 네네. 네, 화장기 없는 얼굴로 팬티만 입고 노래를 해요. 네. 그런데 파격적이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정말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정말 만났다. 정말 그 되게 전문 용어로 참자라고 하는데 아 참자 아, 네. 네 뭔가 그거 좀 불교 용어처럼 아, 그런 네. 느낌이죠. 네 자기 자신을 정말 만나서 아. 네 그래서 다른 화려하게 나를 이제 뭐 이렇게 좀 커버하고 있는 것들도 좀 벗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네네. 그게 그 장면이 너무 소름 끼치는 장면이고 그리고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그 봤죠. 전에는 헤드윅이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을 해요. 자기 인생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네. 안 들으려고 해요. 네.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아 맞아요. 저 화려한 것들이 다 없고 그냥 헤드윅은 말도 안 해요. 그냥 노래만 딱 부르는데 그 순간에 비로소 관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게 되는 헤드윅의 아. 모습이 보여요. 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나를 전달하는 방법의 능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딱 만난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아, 뭔가 진정한 자유하니까 떠오르는데 네. 아, 우리 민영님 어떨 때 진짜 자유롭다고 느껴지세요? 자유롭다라고 네. 느껴질 때요. 아, 뭐 다른 생각한 건 아니시죠?
돈 걱정 안 하고 집에서 놀 때요. 아, 이거는 뭐 네, 우리 이런 청취자분들과 네. 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는 사실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공연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뭐 먹고 살고 이런 걱정 없이 그리고 스케줄 압박 없이 뭐 좋은 공연 보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헤드윅처럼 네네. 좋은 영화 보고 이렇게 할 때 자유롭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면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자유롭고 싶다, 정말 나 여기 얽매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제 감정에 제가 막 사로잡히지 않을 때, 네네네, 그럴 때 이게 내가 주인인데 왜 나는 감정에 컨트롤 당하고 있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우리가 감정이 진짜 무서운 게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기분 좋은 날에는 그 가는 길이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기분 나쁜 날은 쓰레기가 에잇 이러면서 발도 차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은 이 감정이 우리의 기분을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처럼 그 장면 모든 나의 갖추고 있던 허리허식을 벗어 던지고 나서 그때 전문 용어 언어를 배워갑니다. 참자아, 참자아를 만났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네. 그래야 되는데 혹시 그런 좀 나름의 또 노하우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참자아를 느낄 수 있는? 참자아를 느끼는 건 역시 네. 플렉스죠. 아. 예, 플렉스. 네, 플렉스. 플렉스. 아, 우리 피디님께서도 지금 플렉스 한번 해주셨습니다. 아 네. 진짜 저도 이제 참자를 느끼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플렉스보다는 오히려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때 저는 그럼요 그것도 플렉스의 하나죠.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네. 좋은 사람들이랑 걱정 없이 대화하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나 고민이나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헤드윅처럼 이렇게 정말 나를 딱 만나게 되면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들여다 볼 수 있고 이러니까는 좀 훨씬 더 관계도 좀 잘 할 수 있게 되고 소통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맞아요. 갈등도 줄어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소통한다 참자 나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에 나에 대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그것들의 과정의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민영님은 대중 앞에 많이 서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래도 이 주제적인 전달하는 게 성에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소통을 하려고 좀 많이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딱 느끼기에는 조금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직은 인식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감이죠, 공감. 네. 근데 이 공감도 되게 중요한 게 네네.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식의 공감은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만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오만한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돼보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편하게 얘기해도 돼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 공감인데 내가 그 마음을 다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다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공감을 저는 강의할 때도 그렇고 상담할 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에요. 네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냥 맞아요. 묵묵하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거 네, 그런 식의 소통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되게 많은 걸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러고 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해봤으니까 나도 너의 마음 알아 라고 선뜻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진짜 소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무슨 눈빛으로 얘기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담아 듣는 게 진짜 소통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문가님이 이 참자를 얻어가는 과정 중에서 있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가장 중요한 공감은 사실 참자를 이게 무슨 심리학 시간인가? 혹시 여기 자막 참자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참자.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이러는데 근데 어쨌거나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해지면서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헤드윅도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런 좋음이나 이런 모든 감정들을 알아주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소한 장면인데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의 여권을 가지고 안 준다고 협박하면서 내 옆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맞아요. 그런 그 장면 기억나요. 네. 네. 그렇게라도 사람을
이렇게 누구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건데 근데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는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맞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길 바라면서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맞아,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오늘 고생했으니까 너는 상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저는 잘한 날 뭘 해주는 줄 압니까? 치킨. 맞습니다. 저는 저한테 치킨을 선물합니다. 주호 오늘 고생했으니까 치킨에 맛있는 음료 먹어도 돼 이러면서 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아니 오늘 방송에 두 가지 남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것과 참자. 아 근데 참자 왜 머릿속에 맴도는데 아 근데 저 민영님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리 민영님은 그렇게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공감과 위안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또 하나의 꿀팁을 얻어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되게 오글거리는데요. 근데 효과는 제가 진짜 효과는 네, 일단 손발 내 벌써 네, 지분 네. 없어질 준비합니까? 네네. 네.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거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거나 잘하고 있어 착하다. 너 되게 소중한 거 알지? 소중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요 거울 보고 얘기한 거 되게 어색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약한 버전이 있습니다.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네. 쪽지로 쓰는 거예요. 네.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매일 보는 거울 옆에다 붙여두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마다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네. 날 그게 되게 든든하게 이게 자기 위로도 되고 네네. 뭔가 응원도 되고 그런 거죠. 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는 진짜 많은 고민과 그런 판단이 연속이잖아요. 그럴 때는 글로도 한번 해보고 그런 조금씩 읽어보고 발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입 밖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의 힘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헤드윅의 모든 전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헤드윅은 사실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성폭력도 당했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강제적인 어떤 성전환 수술도 했고 근데 심지어 수술이 실패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 후에 버림받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버림받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듣지도 않는 관객들 그리고 몇 명 없는 관객들한테 계속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치유하고자 노력했던 맞아요. 네, 그런 헤드윅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용기 있다 멋있다 싶으면서도 또 되게 마음 아팠고 그 네. 짠한 느낌도 있어요. 네네, 그렇게 저는 느껴진 영화였어요. 사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되게 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특히 코로나 터지고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줘, 뭐 나랑 놀아줘 이런 얘기를 참 잘 안 해요. 네네. 그래 얘기를 안 하고 뭔가 행동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주변에 자세히 보면은 친구들이라든가 우리 부모님들 뭔가 행동 달라진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만 말아달라고 갑자기 막 하는 되게 좀 미숙하지 못한 감정 표현도 그래. 많고 됐다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뭐 저희 부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엄마네 뭐 있는데 부산 내려갈게 하면 엄마는 됐다 안 와도 된다 이러는데 막상 가면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처럼 네.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돌려 말하는 것도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하나는 너무 과한 배려도 좀 저는 오해를 부담입니다. 네. 저는 그냥 헤드윅 보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은 감정에도 솔직해지고 맞아요. 네. 과한 배려 막 눈치 보면서 과한 배려 안 해도 되고 네. 그렇거든요.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사람 관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좀 배우고 나눴던 얘기 청취자분들 한번 들으시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소중해. 나는 잘하고 착해. 있어. 잘하고 있어. 저희 혹시 희망 방송 뭐 힐링 방송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너무 얘기를 하면서 이 또 긍정적인 에너지 어떻게 나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에 저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나를 좀 찾는 방법 그리고 나의 감정에 가장 솔직할 수 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스스로 되뇌이기였거든요. 나 오늘 잘하고 있었을까? 난 오늘 뭘 했었을까?
근데 이런 건 잘했던 것 같고 이런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건 또 질문이에요. 사실 급질문. 우리 또 민영님은 이렇게 나 스스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스스로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잘하지 못했다. 네네. 네. 오늘 이제 돈을 목표치만큼 벌어야 된다. 혹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또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혹은 타인에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고 맞아요. 지금 사실 너무 힘든 시국이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들 너무 잘 견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자기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서로서로 잘하고 있다. 네. 이 숨 쉬고 살고 있는 것만 하도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 모든 세포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뭐 못하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일도 열심히 하면 되죠. 아, 이 정말 박수 한번 칠까요? 이거 진짜. 아, 오늘 약간 우리 회대욕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되게 깊은 철학을 다루기도 하잖아요. 아, 되게 심오하죠. 정말 심오하고 나의 삶은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네. 나의 자아는 또 어디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관악 보라보라 말고 따로 이거 편성을 해서 한번 얘기를 길게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네네. 오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또 급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만 너무, 아쉬운 건 아니죠. 저희 아쉬운 건 아니죠. 피디님 다 아쉬운 거 맞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 아쉬우시죠? 네. 그 여러분들이 저거를 그 주민 의견 이런 거 많이 진짜 저희 댓글창에 좀 달아주시고 네. 혹시라도 나의 고민은 뭐다 하면은 제가 보고 일일이 댓글을 다 달도록 할 겁니다. 네. 좀 해주시면 직접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여하는 네. 그런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고요. 네. 네. 오늘 또 급히 마무리하게 됐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화 OST가 있죠. 아,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헤드윅에서 나왔던 미드나이트 라디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오늘 관악 보라보라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Patty and tea.
네, 헤드윅의 미드나이트 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짧은 시간을 인해서 이렇게 또 급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뜻깊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민영님 소감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께 카메라를 보고 똑바로 한번 참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참 자아까지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흘러가게 됐네요. 네네. 분명히 대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근데 저도 얘기하면서 그리고 오랜만에 이거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영화 다시 보고 되게 좋았고요. 뭐 제가 뭐 소감? 네, 네.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다들 계속 힘든데 힘내라는 얘기도 참 염치 없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조금만 더 버텨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주스쿨 뭐 성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좀 고민이 있다. 성 관련 아니더라도 고민이 있다. 그리고 뭐 느낌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보다가 네네. 혹시나 제가 답을 달아드려야 되는 게 있다면 네, 저와 저희 자주스쿨 선생님들도 아, 뭐 네. 청출동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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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오늘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출연해 주신 민영님과 함께 정말 즐겁고 따뜻하고 참자에 대해서 깊게 탐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은 어떤 게스트와 어떤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또 엄청나게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화 헤드윅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가시겠지만 내 목소리,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나다운 참자를 찾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악 불어보라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몸 건강이 챙겨지고 또 만나요. 안녕! 관악 불어 보라! 바이바이! 록앤롤!